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까지 투입했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 이슈 트리를 공개했습니다. 지역의 언론 기사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지역 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 서울 청년들이 지방도시에 창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영월군을 중심으로 서울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3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일자리 사업비를 우선 배정받고 실업급여 수급도 연장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에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58명을 전국병원 20곳에 파견했습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군의관 1명과 공중보건의사 8명 등 모두 9명을 파견했습니다. 파견 인력들은 오늘부터 각과에 배치돼 진료를 지원하는 등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병원 측은 인력 지원으로 진료 지연 해소 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많지 않고 지원받은 병원도 한정적이어서 전반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부 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입원 환자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동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태로 인한 환자 감소가 주요 원인일 것 같고 논의는 되고 있는데 미역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등등 이제 다 지금 대책 논의 중에 있는 거라.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 등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와 의료계에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와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진료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공보의 200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서울 청년들이 지역으로 눈을 돌려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넥스트 로컬 사업 이야기인데요. 도시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침 지역 소멸과 고령화 대책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월군에 서울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월에서 공공화실을 운영하고 있는 37살 청년 창업가 김광남 씨. 서울에서 미술교육 플랫폼 사업을 구상하던 김 씨는 2년 전 영월로 귀촌했습니다. 공공화실은 예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업 전시 공간으로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미술 체험을 제공하는 공방으로도 활용됩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김 씨가 지역으로 눈을 돌린 데는 서울시의 청년 로컬 창업 프로젝트가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월에서 풍부한 자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부족한 자원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역 간의 그런 미술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편차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이런 오프라인 공간이나 온라인 쪽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넥스트 로컬 사업에는 강릉시와 영월군을 포함해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창업 교육과 컨설팅, 사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 지자체는 지역 자원과 파트너 등을 연계해 도움을 줍니다. 그동안 영월에서는 쑥, 팥 등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곤드레 화장품, 영월 목재를 활용한 모듈 가구 등 서울 청년의 다양한 창업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영활고는 현재까지 모두 43개 팀, 청년 창업가 60여 명을 유치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다섯 번째 넥스트 로컬 사업이 진행 중인데 영활고는 최종 네 팀이 선정돼 연말까지 지역에서 사업화를 진행합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영월을 선호하는 건 창업뿐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영월구는 지난 민선 7기부터 지역 소멸과 고령화 대책으로 창업과 취업, 정주 여건, 문화 등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이후 청년 인구 감소가 둔화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생애 주기별, 그러니까 취업, 창업, 일자리,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주거까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요. 34에서 39세 구간이 1.3% 정도 매년마다 늘고 있어요. 영활고는 도시 청년의 유입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여건이 출산율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영활고의 구상이 지역 소멸의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다입니다. 태백시가 장성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라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난 7일 강원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지정 신청서를 이달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한 결과 식사비와 물품 구입비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강원 연구원은 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등 방식으로 회의비를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물품 구입 시에는 저가의 제품이 있음에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물품 취득 원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구입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비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비후보 신분이지만 당내 경선이나 공천이 확정된 예비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속속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공약들이 지역에 정말 중요한지 혹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이 이슈들은 공약으로 얼마나 녹여내는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 이슈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에서 언급량이 많았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제22대 국회의원 특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정책 공약 예비 후보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정책 공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공약에서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정당 정책 확인하기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후보자 정책 확인하기는 후보자 본후보 등록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약 이슈트리 확인하기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 시 그리고 시도별 공약 이슈트리 보기가 있고 시군 구별로 공약 이슈트리 보기도 있습니다. 자, 시군 구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자, 그중에서도 먼저 원주시 한번 볼까요? 자, 원주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노조, 그리고 지역 발전, 의료 산업, 감염병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뭐 기소,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방당국, 각종 또 마약 음료 이런 것들도 좀 있네요. 그리고 지역 발전 관련해서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 그리고 비규제 지역 분양 예정 원주 상품 원주 사랑 상품권 여주 원주 복선 전철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도 뭐 원주 의료교육의 테크노밸리나 닥터헬기 운영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춘천에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초섬 그리고 감염병 인공 수초섬 그리고
의암댐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가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는 춘천 레고랜드 그리고 각종 놀이기구나 워케이션 좀 이슈가 됐고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수소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잠깐 서울도 한번 가볼까요? 서울 은평구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자,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 그리고 부동산 행사 복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급식 노동자 폐암 진단 그리고 저희 LG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보고해 드렸던 러브버그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그리고 증산 4구역 일반 분양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한국 부동산원도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천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천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정인이 사건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된 이슈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적정성 검토나 재건축 사업, 재건축 추진, 조건부 재건축 판정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네요. 자, 지역별로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 공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일부터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본 후보 등록 개시 이후부터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우리 지역 일선을 뽑는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 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민의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국회의원 후보 결선 투표에서 한교 국회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한교 의원이 허인구 전 지원방송 사장을 꺾고 본선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을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는 12일 오후 8시 30분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갑을 후보자들이 지역 대중교통업계의 고충을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원주시 갑 원창목 예비후보와 원주시 을 송기현 예비후보는 12일 원주 시내버스 회사 중 한 곳인 대도역에서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시내버스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원주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도여객은 총선 후보자들에게 시내버스 증차와 공영 차고지 확충, 수소차 구입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주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정아, 김완섭 예비후보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 유치되면 지난해 확정된 강원 오페라하우스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문화체험형 지역대표 어린이 공원 조성도 공통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녹색정의당 총선 비례대표 전략명부 후보 12번에 이호성 도당 사무처장이 배치됐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정의당 혁신위원, 강원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이 처장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당원 대상 찬반 투표를 거쳐 후보로 최종 등록됩니다. 매년 이맘때 원주 소방서를 찾는 이른바 풀빵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지난 10일 소방서에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격려 문구가 적혀있고 1년간 모은 지폐 4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풀빵천사는 2015년 3월을 시작으로 10년째 매년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기부금을 합치면 3,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역에서 풀빵 노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부자는 신원을 밝히기 꺼려해 풀빵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풀빵천사의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부금을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순직자 특별 위로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